안녕하세요. 청재입니다. 개비예요. 자, 서로를 처음 만났을 때를 기억해 본다면 어땠나요? 창조. 저도 완벽했죠, 모든 게. 그렇죠. 키도 되게 작았고요. 네, 키가 작았죠, 일단. 되게 외제했고요. 저의 어깨 정도밖에 안 했었는데, 창조분이 사실. 그쵸? 아, 갑자기 커가지고 좀 부담이 됩니다, 이제. 데뷔 전에 약 12cm 작았었죠. 네. 거의. 네. 항상. 어린 친구였는데 갑자기 자랐어요. 어느 순간? 네. 자랐네요. 마음이 좀 거시기 하네요. 저한테 혹시 닮고 싶은 게 있나요? 뭐 그다지 없을 것 같은데? 뭔가 잘 모으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는 잘 못 모으거든요. 동작이 엄청 많이 나고. 아하, 네. 가져가려고. 안 돼요, 가져가면. 와, 상당합니다, 거기. 상당하는데. 그리고 저한테 랩 배워보시는 게 어때요? 웃어요? 누가 웃어요? 저한테 랩 배워보실래요? 당연한 장난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지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엄청 진지해야 돼요? 네, 장난이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네. 자, 팀탑 내에 우리 둘은 이것만큼 잘 통한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나요? 뭐 음악이나... 성격? 성격, 그렇죠. 성격은 네. 비슷한 것 같아요. 네, 뭐 자세하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쵸. 뭔가... 무언가... 있어요, 네. 그런 게. 뭔가 말할 수 없는 그런 네. 느낌이 있습니다. 소개팅. 그리고 소개팅 주선자가 되어 상대방을 한번 소개해보죠. 창조는 일단 이상해요. 아, 그리고 아침에 같이 일어나줘야 돼요. 네, 아침에 같이 일어나줘야 돼요. 굉장히 힘들어요. 아, 같이 새벽에 맞는 아침이란 참 상상도 하기 싫죠. 아, 늦게 일어나도 되는데 꼭 왜 아침에 굳이 굳이 그냥 피곤한 친구지만 낮에는 되게 재밌으니까 잘 만나보시면 잘 만나봐요. 자, 캡피오는 되게 많은 걸 줄 것 같아요. 여성분에게 자기의 모든 뭐 줄 수 있는 것만큼은 줄 것 같은 형인 것 같고 그래서 좋아하신다면 대시를 빨리빨리 보시는 게 어떨까. 다 가져가라. 그쵸. 네. 다 그냥 이렇게 필요한 거 다 빼서 뒤에 오시면은 줄게요. 그냥 줄게 없는 거. 손을 잡아야 돼 이제. 아. 자, 자. 월드 투어를 앞둔 멤버에게 네. 자, 캡형은 부디 아프지 말고 월드 투어 때 건강하게 투어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남규군은 무대에서 잘하니까 뭐 걱정이 없는데요. 많이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쉬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틴탑에서 이제 남성미를 담당하고 있잖아요. 그나마 저희가 귀여운 걸 못하잖아요. 그렇죠. 이 얼굴로 귀여운 걸 하면 안 되니까. 네. 두 멤버에게 고충이 있다면? 사실 딱히 막 그렇게 남성적이진 않은데 내가 어디 가면 되게 고충 학생 쪽이 붙고 막 방송은 장난이 아니에요. 그렇죠. 고등학생 쪽이 붙고 아, 형 장난 아니에요. 아니, 사실입니다. 사실이에요? 네. 어디 가든, 술집을 만약에 가도 항상 너무 어려 보이셔서 와, 신분증 좀 제자. 그러면 기분이 좋아요? 좋죠. 좋아요? 하지만 이제 남자다운 척을 하려다 보니까 좀 저는 한 소녀 같은 감성인데. 소녀 감성. 네. 힘들어요. 아주 좋아요. 네. 앞으로 그런 마음으로 곡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래. 끝내줘.